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 웰리티 투자연구소 하차기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시해주셨던 공략주는 연휴로 인해 일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은 관계로 다음 주에 2주간 수익률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번 주 공략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현우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금일 안내드린 종목은 제가 관심을 아주 크게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는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1월 주가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갱신한 종목인데요. 그만큼 지금 기회가 더욱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준비를 했고요. 바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동사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고요. 전기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뭐 테슬라와 그리고 국내 현대, 기아 그리고 중국의 BYD 직접적인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상장 이후부터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상장하면서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는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결정이 되고 지금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주행거리가 짧은 문제를 개선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핫스탬핑이라는 공법이 차량 차체 부품을 경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주행거리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핫스탬핑 공법으로 생산한 부품을 앞에서 말씀드린 테슬라나 현대, 기아 그리고 뭐 BYD와 같은 주요 전기차 업체에 공급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동사가 핫스탬핑 공법으로 생산한 부품을 주요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실적 최대치를 갱신한다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이고요. 상장 이후부터 많은 사모펀드 등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상장 이후 고점을 갱신을 했고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들이 지금 확보한 지분 물량들을 최근에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물량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물량들이 언제든지 또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는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던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1년이 지나면서 12월 6일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이 해제되었고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주가는 52주 신저가가 나오는 등의 기존의 수급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바닥권에서 잘 소화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던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이 확실하게 소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1월 5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존 투자 중이던 주식 보유수를 250만 주에서 330만 주로 늘리면서 총 6.3%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상당히 집중해봐야 할 포인트 같고요. 오버행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새로운 투자자들로 지금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지금 기관이 집중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신산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할 부분을 체크를 하면 명신산업은 국내 현대기아 위주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요. 테슬라와 중국 BYD 이런 회사들과 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 매출 비중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가 되어가고 있고 안정적이면서도 또 더욱 강한 실적 성장까지도 겸비한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시장의 강한 성장성이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작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및 소재 부품 관련주들의 강세였다면 올해는 이러한 실질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테슬라도 기존 캘리포니아와 중국 공장을 증산을 할 예정이고 텍사스와 유럽에 지은 신규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데요. 이미 동사가 테슬라와 관련된 점유율이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쪽 매출 성장은 당연한 상황이고 앞으로 유럽 쪽도 어느 정도는 이런 명신산업이 출하를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명신산업의 테슬라 물량 출하 비중은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와 기아차도 지금 글로벌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중국 쪽 BYD까지도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업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 자체는 지금 오버행 이슈 등 시장 상황으로 52주 신저가 저점을 갱신을 한 상황으로 이만한 기회는 없을 듯 하고요. 필히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테슬라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많이 찾아보고 계시다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명신산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4,800원이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채기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드리머스 컴퍼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플로우를 통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뮤직 부분에서는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들을 유통을 하고 있고 공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이리버라고 해서 MP3 아마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가 이 드리머스 컴퍼니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회사의 저희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공급 및 유통권 양수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SM에서의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음반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 대한 공급 쪽에서의 또 수혜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이 회사에서의 그 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은 SM 쪽에서 16.36%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SM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뭐 SM CNC라든가 SM 라이프 그다음에 갤럭시 SM 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특히 이제 오전부터 이제 CJ E&M 쪽에서 넷마블 주식을 좀 매도를 해가지고 이걸 매도한 자금을 SM엔터 주식을 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드리머스 컴퍼니의 SM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팬덤 서비스 운영사와 협업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또는 NFT로 또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드림머스 컴퍼니 쪽에서 세계 최초로 그래핀 오디오 케이블을 양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리에 6.67배에 달하는 전기 전도도 나오죠. 이게 이제 오디오 케이블의 전도도 높아지면서 전류가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손실이 줄어들면서 언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좀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테슬라 코리아에 팀앱을 탑재를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내비게이션 쪽 테슬라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AI 스피커죠. 인공지능 스피커를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장을 갔을 때 직원이 직접 대면에서 상담도 하겠지만 이제는 이런 AI 스피커를 통해서 얼마든지 상담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보면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최근에 좀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거고요. 또 실적을 좀 봐도 작년부터 해서 2021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더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에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매출까지도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률로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는 말씀 드리겠고 매수가는 4,7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는 6,500원, 손절은 4,400원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